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제 우리가 지난 성경에 관한 교리가 마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여기서 기억하고 싶은 것,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이시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세가 그래 당신의 이름을 도대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는 정말 이따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는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인격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뭐 막무가내 그냥 예, 뭐 로봇도 아니고 뭐 인간 뭐 줬다가 뭐 바쳐라 그러니까 예, 인격이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렇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원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지만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여기에 이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는 게 얼마나 그 감사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내가. 아.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속량하심으로 그렇게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예.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관계를 열어 가세요. 부르신 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우리 다 이제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예, 다 이제 각자 이름이 있으시고 또 이름이라는 것은 또 사물들에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이름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이름이 있어요. 예, 사물들은.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 구별하는 거잖아요. 일단 다른 것과 구별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것을 부르죠. 예. 그래서 사물들에는 그 이름 안에 어떤 성질, 그 사물이 갖고 있는 특성 갖고 있어요. 그 이미지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필 하면 딱 그 연필 하는 순간 우리가 뭔가 그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또 뭐 책상, 신발 그런 어떤 특성들을 고질하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우리 이름, 예, 우리 사람들 이름들 다 있는데 이 사람 안에 이름이라는 것은 또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예. 그 자기만의 어떤 개성, 특성, 성품, 그 인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우리 이름입니다. 이름. 예, 이름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누구누구 부르면은, 누구 이름을 대면은,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리면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이미지와 어떤 그런 게 다 그대로 와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렇잖아요. 이름. 그 존재를 다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다. 예. 곧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나는 어떠한,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중대한 진리를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알게끔. 예. 하나님 자녀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그,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또 그렇게 알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몇 가지,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 몇 가지 이름들을 한번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이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냥 우리 성경은 너무 멋있어요. 그냥 시작에 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어떤 경전에서 이런 경전이 있을까? 예. 뭐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이 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원어가 이제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쓰입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 또 엘로힘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엘로힘이 또 주로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는데 이 엘로힘의 이 첫 글자 처음에 엘 그 이 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붙여줬어요. 아버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뭐 사무엘 또 그 다음에 뭐 다니엘 또 뭐 그렇게 엘자를 많이 붙여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보통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엘은 이제 많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고 그런데 그 원래 의미가 이제 신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God, 영어로 God, 하나님, 그다음에 신, 강한 자, 그런 이제 절대자라는 어떤 그런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엘에다가 엘로힘은 뭐냐? 엘에다가 복수형이 붙은 거예요. 복수형 이미 붙어가지고 엘로힘 하면은 이게 원래 원어대로 하면은 신들이에요. 신들 태초에 신들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버려요. 원래 의미 중 하면은. 근데 이제 이 복수를 쓰는 의미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어미로우심을, 예, 어떤 그 초월적이고 어떤 그 두려운 존재에 대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복수를 쓴다고 해요. 그 고대에서도 쓰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거 한가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이게 삼신론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세 위격의 한 본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엘로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의 1장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나와요. 거의 사역하시는 것들이 그것들이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성자 예수께서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게 다 나와요. 성경이 창조사역에.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이제 나타내는 존재적 속성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삼위일체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더 다루려고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는 안 돼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우리가 머리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우상은 전부 다 형상을 만들거든요.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이 세상에 있는 걸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런 하나님이다. 어미로우시고, 두렵고, 그 천사들이 온몸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떠는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든지 어떤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져야 되죠. 무서워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뭐 이름만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 자세가 이제 알아가는 거잖아요. 아는 만큼 또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이름의 영광의 가치를 하려면 내가 그 합당한 가치를 내가 알고 올려야 되잖아요. 한마디 하더라도. 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외국 사람들 맨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는데, 무슨 뭐, 추임새도 아니고, 오 마이 갓, 막 무슨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말을. 오, 나의 하나님, 이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처음 이제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야훼라고 발음이 되고 이제 여호와다데 이제 이 이름이 어떻게 채워지냐?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신 그 말에서 나오는 이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네. 나는 자존자다.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우리가 인간을 비롯해서 우리 동물, 식물, 모든 자연 만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받아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존해서 우리는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덴에 가서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해를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셔서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자 되시는 거예요. 생명. 근원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살고, 우리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그렇게 한정된, 하는 것에 단정된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태어난 육적인 삶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서 오셨어요.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게. 그 생명의 근원자이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표현대로 정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 어떠한 것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걸, 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의존하시는 절대자.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존재적인 속성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되새겨야 되겠죠. 막 같은 말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알아가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솔직히 그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거든요, 함부로. 그래서 저번에 이제 성경 형성 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성경을 필사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은 이 야훼의 네 글자가 문자가 신성 문자 딱 나오면은 다시 목욕을 재개하고 다시 쓰고 그랬대요. 예. 이름도 말도 못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뭐 스스로 믿음이 더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름에는 이런 존재적인 속성에 대해서 드러나는 이름들도 있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또 나타내시는 것들이 있어요. 일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 관계하시고 일 속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이동하는 산이 그렇잖아요. 나와서 지치고 또 광야에서 물도 없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지역 이제 아직 시내산을 가기 전입니다. 그 3개월이 되기 전이에요. 그때 이미 다 지쳐 있는데 그 르비딤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끝까지 원수입니다. 이제 성경의 구약시대 계속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는 걸 알고 기습 공격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전투가 벌어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뭐 힘이 있겠어요, 백성들이. 그 남자들 이제 물론 있긴 하겠지만, 뭐 군인들이 있겠습니까? 뭐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싸우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그 갑작스럽게 전투를 하는 바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아주 특이하게 이기겠어요, 특이하게.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을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지도자 3명을 딱 올려놓은 다음에 산 꼭대기에서 전쟁을 보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 때만 전투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힘들어서 빨리 내려가면은 또 전세가 약화되고 막 밀려가고. 결국 이제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잡아주고 있어요, 상황. 힘드니까. 그 상황을 연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말렉을 전멸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해요. 전멸시키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왜 특이한 전투를 보여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마귀가 이 세상을 아무리 휘어잡고 뭐 휘몰아치고 광풍을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전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기.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7장. 이걸 경험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딱 이제 또 없어져 나중에 가면 이런 것도 그 원세대는 그런 걸다 모세들은 다한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 모세는 온유함이 정말 세상에 누구누구라도 온유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 죽이던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족 쳤다고 막 그냥 죽여버렸던 그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더니 말을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전진해라, 말씀을 펴라, 기도해라,
해야지 하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워 나가서 싸우는데 여호수아랑 다 나가서 싸우고 앞에서 싸우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할 때에 이렇게 싸울 때에 그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해야지 일단.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다른 이름 또 하나 치드케누. 치드케누 발음이 치드케누. 네, 히브리어인데 에레미야 2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누는 뜻이 뭐냐?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의로움이 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의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또 뭐냐? 의로움이 되신다는 게 뭐냐? 에레미야 23장에 이제 5절 6절에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누군 어떤 미래의 한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분이 미래의 한 왕이 누구냐?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에서 일으킨다. 예, 그가 왕이 돼서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다윗의 가지가 누굽니까? 다윗의 가지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의로운 가지가 오셔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는 의롭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의로움을 행동해서 의로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당연히 거룩함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 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시켜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값을 주시는 거예요. 속량의 값을. 예수님이 치른 걸.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우리가 간다. 구원을 얻는다. 예. 이 의로운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 아담이 못한 거,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을 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아담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1.1회도 다 지키시고 다 이루셔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어떤 분은요, 이 다 이루었다 요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신 분이 있어요. 어느 날 성경 보다가 뭘 다 이루었지? 이 궁금증을 시작해가지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오신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그럼 우리는 뭐 믿음 그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사냐? 믿음이라는 게 뭐 지적 동의가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불 앞에, 거룩하신 불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신약성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하거든요. 우리는 그 불의 그 특성상, 예? 불순물은 다 제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해야 돼. 하나님이 그냥 할 수는 없어. 예, 뭐 그냥 없던 걸 하자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 치득해놓.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벌써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존재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냥 와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건 아담부터 이미 시작된 거야, 이미 예수님 오시는 거는. 이미. 예,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는 이러한 특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신 일에. 예.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다고.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한 가지 이름만 더 이제 살펴볼 거예요. 많은 이름이 있지만. 한 가지 이름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제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걸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 이걸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는 사건 속에서 이제 이 말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는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뭘 준비하느냐?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요구하라고 하세요. 바치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을 해요. 물론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또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이미 인신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제사드리는 것.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겠죠. 아주 옛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어디 뭐 정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설들이 있잖아요. 네, 사람 바치고 뭐 심청이가 다 그런 거에서 나온 거잖아요. 신봉사 심청이 빠지고 죽는 거 다 그 물에서 빠져 죽여가지고 이렇게 또 네? 그런 이제 인신 제사들이 있었는데 그 자연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모르니까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서 있었던 어떤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뭐 이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있으신가? 그렇잖아요. 어떤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을까? 이삭이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백세에 주신 아들이에요. 백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만다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 만난 지 25년 후에 75세에 그렇게 떠나가지고 백세에 주시는데 그를 바치라니 솔직히 뭐 하자는 건가? 아니 뭐 왜 이러시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수많은 생각에 잠겼던 순간 이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 부인 사라한테 말하지 않고 종들 몇 명 뭐 한두 명 됐겠죠. 종들하고 또 이삭하고 나귀의 짐을 싣고 떠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가라. 거기서 가라. 얘 들어가. 수많은 생각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겠죠. 이삭하고 애기하고 어린아이하고 또 종들하고 걸어가면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친구도 막아주면 좋겠는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아브라함이 어느 가까이 지역에 도착해서 이제 종들한테 얘기를 해요. 낙이랑 짐승 낙이랑 짐하고 너네 여기 있어.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올게. 너네 여기 있어. 그뭐 종들이야 당연히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이제 번제 드릴 나무 제사 드리려면 나무를 태워야 되나? 짐승을 태워야 되니까 번제 드릴 나무를 이삭이 지어요. 그리고 자기는 칼하고 불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요. 불을 지펴야 되니까 칼하고 불을 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왜냐면 양을 뭐 어디 올라가서 잡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양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닌데 동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우리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궁금하거든. 왜냐면 제사를 늘 드려왔는데 알거든.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야.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 갑니다. 하나님께 지정한 곳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돌로 쌓고 이제 이삭이 메고 온 나무들을 벌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행동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결박을 시키는 거야. 이삭이 어땠을까? 상황 파악 딱 되겠죠? 결박하는데, 네? 내가 죽는구나. 결박하고 나무 위에 놓아요. 이게 정말 다가왔어요, 순간이. 아브라함이 칼을 잡아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어요. 예, 양다 기르고 또 전쟁에도 많이 나간 사람이에요. 아주 칼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아주 칼 쓰는 거는. 예. 이제 어디 한번 찌르면 죽는 건 알아요, 이제. 한번 그냥 찌르면 죽는 거예요. 이제 결심하고 칼을 침지고 딱 잡으러 가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죽일까 봐 진짜 막 하나님 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은 줄 내가 이제 알겠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을 뜨서 보니까 한 순양이 뿔이 숯불에 걸려 있게 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걸로 제사를 드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뭘 준비하냐? 뭘? 아까 여호와의 치드케노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겠다. 그를 아브라함한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자기 아들을 바쳐보라고 하는 거예요. 난내 아들 주려고 하는데 넌네 아들 한번 바쳐봐. 예.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보내시는 거.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인격의 하나님.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여전히 동일하게. 독생자가 오실 거를 내가 준비할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게.
아브라함은 분명히 예수님 올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예수님 올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존재를. 예수님 올 때를 기뻐했단 말이야. 왜? 예수님이 와야 되거든. 이 땅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 결국 이삭은 죽진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분이신지. 성경을 펼치면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담겨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왜 하나님을 이런 이름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도 같이 읽었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이보다 이거는 은혜죠. 이거는. 이건 뭐 다른 뭐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없으니까 이거는 은혜야. 은혜. 내가 너가 똑똑해서 내가 너를 택하겠다. 내가 너를 입양하겠다. 내가 너 봐서 내가 입.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냥 사랑이야. 그냥 너가 좋다는 거야. 난 너 좋아해. 난 너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이 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잖아. 그냥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이제 넌 나를 알아차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찌들었던 많은 어떤 악함 속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관계하고 싶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사귐.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점점점 띄어지는 거야. 우리 눈이. 하나님께 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들한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거기 교환이 다 나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기 위해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가 믿고 구원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러한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봤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이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가고 여호와 치드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놀라운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름을 알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시기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놀라운 충만한 삶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말씀들
우리가 점점 깊이 깊이 마음에 새겨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셨던 그 말씀 잊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위함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더 알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